네, 차가운 도시의 아이언맨 김은총 씨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운 도시의 스튜디오 기타 스테조시기 다시 할게요. 아니야, 그냥 또. 예, 뭐 다시 해. 네,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무슨. 네, 그렇습니다. 자,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그런 거 다 아는데요. 뭐 이제 뭐 다시 안 해도 돼요. 네, 네. 저식이죠, 그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우덴의 싱싱엄 계속, 아, 보우덴의 네. 싱싱엄 말고 스트랜드보그의 네, 싱싱엄, 네. 보우덴 모델입니다. 네. 싱싱엄 사운드가 완전히 그 험싱엄과 험엄이랑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느꼈잖아요. 네. 이게 뭐 약간 이렇게까지 좀 안 먹네?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번 시간은 베이스우드니까 그거보단 잘 먹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싱싱엄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줄평 나왔던 게 선생님은 차도기, 차가운 네. 도시의 기타, 은총 씨는 차도 차가운 도시의 아이언맨, 저는 이제 한국 투자 기타 한없이 투명한 기타라고 했는데 너무 한국이 한국 투자 기타 같죠?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거기에서 살짝 그 개인 쪽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약간 뭐 수치도 이런 것들도 재보면 또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네. 다르네요. 아직은 좀 예상을 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예전에 했었던 기어들 험버커 사운드가 좀 위주가 됐었던 기타들 7연 기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그거를 봤을 때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긴 네, 해요. 네. 막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살짝 좀 쿨다운이 됐죠. 좋아졌어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또 버즈에 또 그만큼 이제 깡패 같은 기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간 동안 좀, 그렇죠. 그, 네. 맞아요. 저희가 2018년도 초에 한 건데 네. 뭐 18-19년도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 기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충격이 좀 덜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사실 보우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식스는 그때 뭐 월정원에도 올라갔던 기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역시 시기별로 2019년 20년 보면은 월정원들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대표적으로 뭐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는 쉐터나 네. 이제 뭐 알바네즈 아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 필드에서 주변 친구들도 막 공연 사용을 때 하고 있군요. 세션 때도 네. 많이 쓰고 슬슬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100만 원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충격이 좀 덜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시장이 그 100만 원대의 중가, 중저가 때에 괜찮은 기타들이 많아졌다라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기타들과 맞서서 여전히 999를 받아갔던 네, 스트랜드버그의 보우덴 네.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메이플 탑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2만 2,500원의 권속과 278만 8,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똑같이 81cm, 네. 네, 대가리를 똑 띄어낸 그만큼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무게는 2.03kg로 굉장히 가벼워요. 이건 뭐 어쿠스틱 기타 네, 무게라고 이건 생각하시면 이건 뭐 사실 메고 있다가 까먹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기타를 메고 있나? 메고 나서 기타 찾을 거예요. 기타 어쩔 수 없어. 그런 느낌. 2.03이면은 거의 뭐 어쿠스틱 기타 스탠다드 무게죠. 네. 이거 안 빼면 2.04 안 나갈 텐데. 그러게요. 네. 거의 뭐 픽업 안 달린 통기타 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메고 있다가 안 맨 줄 알고 막 돌렸는데 그냥 빡 박아가지고 아 메고 있었지. 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네, 두께는 41mm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가 75mm. 근데 이게 뭐 12프렛에서 잰다고 해도 쟀을 때 이렇게 올라가 다른 프렛으로 떨어져요. 멀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이렇게 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프렛 방향이랑 맞춰갖고 잴 수가 없죠, 네. 구조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 엔듀어 넥이라고 엔듀어 넥이라고 해서 각이 져 있는 넥이기 때문에 저거를 똑바로 이제 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됐습니다. 탑에는 솔리드 메이플 탑 퀼티드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베이스 우드 세미글로스 폴리우레탄 핀이십니다. 넥에는 로스티드 메이플 엔듀어 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각진 네 개의 그 연주감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헤드머신은 스트링락 헤드머신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에서 트랜스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뭐 그 더블볼 안 쓰셔도 이쪽에다가 네. 그냥 꽂아가지고 여기서 네. 바로 그냥 잡아버리면 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에 너트너비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트렌드버거 사이트에도 35mm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35mm. 네, 35mm 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35mm가. 그래서 재보니까 실측이 41에서 42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잰 데는 여기에요. 여기 네. 이 그라파이트 부분. 네, 네. 혹시 이 부분을 뭐 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41, 2 그 정도 네. 나옵니다. 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5인치에서 25.5인치, 635mm에서 648mm까지 멀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24 전버 프렛이에요. 요 이제 멀티 스케일이 또 스트랜드버그의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이것 때문에 미디 기타 같은 네. 정말 위화감이 느껴진 네, 느껴지는 퍼펙트 피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에는 이제 싱싱업인데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다 다르구나 조금씩. 네, 스트랜드버그 디자인드 패시브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패시브 험버커하고 패시브로 이렇게 싱싱업이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에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자, 다음 뭐 지난 시간과 이제 좀 사운드를 비교해서 같은 싱싱업이라도 네.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개구쟁이 같네요. 좀 좀 더 짱짱하네요. 네, 난리 난. 해프 확 죽네. 보통 팬더 앰프에다 연결하면. 아무래도 트윈리볼프 소리가 좀 나는데 스트랜드버그는 스트랜드버그 소리가 나는군요. 네, 굉장히 투명한 앰프를 사운드요. 앰프를 이기고 있어요. 음이 왜 이렇게 정확해? 되게 부담스럽죠. 네. 저 빈티지한 앰프를 멱살 잡고 모돈으로 끌고 가는 건 이게 팬더 앰프 소리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음을 하나하나 칠 때마다 네.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건반 치는 느낌이죠. 네. 마샬이고요? 확실히 송라이팅이나 그 녹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무 강력 추천을 맞아요.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딱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쓰기가 되게 좋은 네. 게 저처럼 뭔가 약간 되게 좀 그냥 작고 치기 편하고 후딱후딱 녹음하고 정확하고 막 깔끔한 거 중요하고 그리고 맞아요. 뭐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안 그렇죠, 먹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역시나 강추입니다.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이게 사실 출력이 좀 더 세죠. 네. 얘네들은 베이스 우드네. 베이스 우드가 좀 쭉쭉 밀고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잘 됐다. 그렇죠. 이 피치 포인트가 정확하다 보니까 네. 하모닉스 잘 나는 거죠. 이거 저의 실수죠? 이거 봐. 하모닉스의 실수. 1단 마지막 5단입니다. 예쁘네요 하모닉스. 뭐. 네 마샬이든 팬더든 그냥 스트랜드버그 소리가 나는 걸로. 네. 다시 팬더고요. 예.
세야. 베이스 우드네요. 확실히 더 세게 먹네요. 예, 마샬 게인이고요. 그쪽 없고 훨씬 더 묵직하네요. 개인 입자감이 굵은 거는 여전한데 네. 약간 그 러프한 느낌의 그 굵은 입자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난 시간에 엘더에 비해서는 개인 더, 쪽으로 네.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이 뭔가 약간 수정 같고 막 딱딱 재단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건 그 와중에 조금 더 밀고 나오는 네. 힘이라든가 조금 부재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운드라고 볼 수가 뭐 있습니다. 큰 톤은 여전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은총 씨의 시연을 듣는데 개인 톤의 차이에 여러분들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자 이게 스트레드버그의 네 아주 예쁜 백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뭐랄까 이게 기타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스트레시든 뭐 그 깁슨의 뭐 그런 뭐 레스폴이든 이런 거에 딱히 집착하지 않고 예. 굳이 하드 케이스가 아니어도 되고 나는 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뭐 이쁜 게 뭐 그런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한테 이건 진짜 너무 좋죠. 예. 갖고 다니기도 좋고 수납하기도 좋고 공간도 얼마 안 차지하고 네. 그리고 튼튼하고 자 이 안쪽에 저게...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얘도 2kg고 얘도 가볍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 넣었을 때 이제 얼마가 나가냐 3.5kg 이래야 보통 우리가 알고 이거 두 개를 하면은 우리가 3.5kg면 무거운 기타도 아니고 네. 일반 스트랫 그런 정도. 무게를 네. 갖고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랑 이걸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굳이 우리가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얘 들고 다니면 참 그러니까. 뭐 막 던져도 되고 이게 너무 좋을 거야. 막 던지진 마시고요. 차에 자리도 안 차지하고 맞아요. 진짜 차에 자리 안 차지하는 거 얼마나 막 좋아. 막 저기 기타 뭐 피치 나가가지고 맨날 셋업 봐도 다니고 스웨덴 깃발 참정이 이쁘게 달려있네. 그렇습니다. 여기 달려. 그리고 되게 여기 네, 우주선처럼 생겼죠. 그렇게 좀 하지 마. 근데 우리가 스트란드버그라고 읽으면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요? 점 그래. 스트란드버그 뿅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요. 점 스트란드버그 뿅? 예. 그렇게 왜? 써 있어요. 점 스트란드버그 점 스트란드버그 뿅. 네. 이게 무슨 스타인버그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점 뿅.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 사실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게 스트랜드버그 그 싱싱엄은 약간 개인적으로 너무 안 먹었고 베이스우드나 아니면 험싱엄 모델 중에 하나를 진짜 들여놓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험싱엄 하셨을 때 고민을 하셨죠. 계속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뿜뿌가 오는 거라 이게. 들여놓을 때 뭘 하나 내쫓아야죠. 그거 버릴까봐. 앤더슨 그냥 버릴까봐 이제. 근데 이게 초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편하. 이게 편하기 진짜 편해요.
여기만 적응만 하시면 돼요. 그 아, 바로 적응. 하이 플랫. 잘하는데? 저보다 잘 치는데?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자리를 바꿔봐. 그러니까 저,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할게요, 형. 아 나는 이게 오히려 되게 약간 성의 없게 쳐도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일자면은 되게 열심히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충 눕히고 치면 맞아. 잘 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충 치는 사람들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어. 나을 수도 손을 이렇게 위로 바짝 안 세우고 아, 대충 옆으로 눕히면 맞잖아요.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은총 씨는 평소에 워낙 이제 정확하게 연주해 버릇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저처럼 좀 성의 없게 치는 사람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 어. 오른손 안 치고 가면. 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편하니까 약간 뭐랄까 되게 나의 그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는 그렇죠. 기타 에너지. 무겁지도 않고 어. 아껴지지가 않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킬튼 플레임 메이플 탑 알아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자동주행 기타 자주기 이렇게. 자주기 알겠습니다. 네. 역시 나무는 베이스우드입니다. 아 좋네요. 영납에 저는 지난 시간에 한없이 투명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없이 투명한 건 아니고요. 투명한 느낌에 또 그 뭔가 이 밀고 나오는 힘을 갖고 있다 해서 저는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땅투기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우드의 매력을 또 이렇게 네.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이스우드의 플레임 메이플이에요. 플레임 아, 네. 잠깐 생긴 것만 네. 조금 킬티드 메이플탑의 플레임 메이플탑 약간 네 조금 뭐 디자인적인 그냥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점수였다면 몇 9.59 예. 네 조금 올라갔습니다. 역시 은총씨는 직접 쳐본 입장에서 예. 조금 더 손에 감기는 맛이 좀 좋아서 네 아무래도 네, 주신 것 같아요. 오, 연주도 좀 더 쭉쭉 뻗는 느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베이스 우드니까 이런 톤이 예상이 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플레임 메이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 많지 않을까. 킬티드 메이플보다는 네. 플레임 메이플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좋아하는 많이 디자인이다 좋아해. 보니까 다음 시간에 플레임 메이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